안녕하세요. 저는 DJ 활동과 프로듀싱 활동을 하고 있는 DJ 수리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카시오에서 생산한 트랙포머의 XW 시리즈의 PD1이라는 제품이고요. 얘는 이제 모바일한 장치로 건전지 6개로 구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아댑터를 이용해서 어디든 들고 다니시면서 쉽게 댄스 음악을 만드는데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디자인이 돼서 신디사이저, 그 다음에 드럼, 이펙트, 샘플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바일한 기기입니다. 함께 나온 제품으로는 이제 DJ1이라는 제품과 이제 H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H 시리즈는 이렇게 플러그에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고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쉽게 휘어지는 이런 특성으로 이제 그 또 뛰어난 음질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이 PD1에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어디서나 이제 음악을 즐기면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PD1은 왼쪽에 있는 이제 그 메뉴 버튼이고 이쪽에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켜지게 되죠. 이쪽에는 이제 메뉴 버튼과 이제 그 데이터 버튼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16개의 패드와 또 사이드 쪽에 16개의 스텝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복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. 또 이쪽에 이제 네 개의 볼륨과 또는 이제 어떤 데이터들, 그 다음에 이펙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노브와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사운드를 들여올 수 있는 페이더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스크래치 같은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는 어사이너블 페이더,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PD1은 스텝 시퀀서라는 기능, 우리가 다음 비디오에서 확인할 그 기능과 그 외에 뱅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4개의 그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지금 2번 뱅크에는 드럼이 선택되어 있고요. 1번 뱅크에서는 이제 신디사이저 또는 뭐 3번 뱅크에서는 리드 사운드나 패드 사운드,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사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패턴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이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연주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펙트를 줄 수도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기기입니다. PD1의 사운드를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자면 데모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. 네, 그래서 샘플링 버튼과 플레이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PD1의 사운드를 이제 데모 플레이를 들을 수 있고요. 댄스 뮤직에 굉장히 이제 적합한 어떤 그런 사운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. 이런 이펙터 같은 것도 상당히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. 오른쪽 패드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이 패드는 우리가 이 16개의 패드에 이제 각각 원하는 사운드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패드를 눌러서 이 1번 킥드럼의 사운드를 여러 가지 다른 소리로, 여기 있는 패드는 이제 원하는 넘버를 이제 입력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하나씩 올려가면서 사운드를 계속 바꿀 수도 있어서 이 16개의 그 사운드의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드럼 사운드 또는 신디사이저 소리 같은 것들을 일일이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. 또는 이 16개 패드 전체를 한꺼번에 어떤 이제 같은 잘 어울리는 어떤 이런 사운드로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 사운드의 이제 넘버를 알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 8번 사운드 같은 경우는 008 이렇게 입력을 해서 쉽게 여러 가지 사운드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PD1을 이용해서 한번 리듬을 한번 직접 트리거링을 한번 해볼 텐데요. 보통 이제 그 리듬의 주축이 되는 이 킥과 그 다음에
리듬을 쪼개주는 이런 하이햇,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를 주는 이런 스네어, 보통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리듬이 구성이 되고요. 그 외에 이제 탐이나 심벌 이런 것들을 이제 장식적으로 이제 주로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펑션 버튼을 누르면 이 테두리에 있는 하얀색 기능이 펑션에서 사용되는데, 예를 들면 메트로놈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원하는 BPM을 내가 탭 템포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한 요 정도 빠르기 세네 번 정도 눌러주시면 그 빠르기가 입력이 되고요. 또는 이제 밸류를 이용해서 이제 좀 더 미세하게 BPM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BPM 지금 메트로놈과 함께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해볼 텐데요. 이번엔 다른 음색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패드셋이라는 이제 버튼을 이용하면은 16개의 패드가 이제 다른 사운드로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. 또는 또 다른 사운드를 이용해서 약간 락 드럼 같은 이런 느낌도 낼 수 있고요. 이런 좀 거친 어떤 사운드라든지 좀 더 댄스 음악에 쓰일 것 같은 이런 사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드럼 연주를 할 수 있을 거고요. 또 이제 다른 뱅크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디사이저를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패드에 설정된 사운드들을 이용해서 요 네 가지 이제 그 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요거를 레코딩하고 이제 드럼과 함께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다음 비디오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